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카타콤 기도회가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한 배들 감사 챌린지 마지막 카테고리로 감사의 댓글을 나누는 날입니다. 정말 두고두고 봐도 힘이 나는 소중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가져다 준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이미 많은 간증들이 지난 배들 뉴스를 통해서도 소개되었지만 우리 모두 함께 감사를 고백함으로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들께도 물어보셔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감사 챌린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을 우리가 늘 배반했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과 룻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본 아사 왕의 치적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우상 단지들을 멸하고 아세라 상을 없애버리고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여러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참 귀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다스린 지 36년째부터는 그의 마음이 무슨 일이었는지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갈 때 계속 끝까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사 왕은 그의 통치 36년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참 아쉽게 끝나버리는 왕이었음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그 군사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라마에 와서 성을 짓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그의 힘을 빌려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죠. 이것을 안 선견자, 오늘 말씀에는 하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전에 그 구스와 어쩌면 그 애굽과 싸울 때는 그 중과 부적의 숫자로도 넉넉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람 왕을 의지한다면 아람 왕의 손이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 다윗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 아사 왕은 그 선지자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이 아사 왕을 보면 그가 가졌던 초심이 없어지고 첫 번째 마음이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마치 계시록 2장 4절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버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요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사 왕의 안타까운 종말을 보면서 더더욱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 역시 끝까지 잘 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나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더 기대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변할까요? 왜 처음의 마음을 변할까요? 평신도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오히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깊어져야 되는데 혹자는 왜 변할까요? 전 그런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처음을,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풋풋한 첫사랑을 가졌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참 닳고 달았는지, 얼마나 형식에 익숙해졌는지, 마음이 아니라 겉만 그냥 흉내내는 모습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었는지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이 아사왕처럼 처음은 잘 출발했다가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는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 그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첫사랑을 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의 은혜로 진행하고 주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